오늘은 여러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인 원숭이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나는 원숭이 유형에 속하는지, 내 주변에 이 원숭이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영상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숭이 유형에 속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온라인에서 생각보다 변수가 많네요. 많이 떨렸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때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도, 대면으로 진행할 때도 다양하게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대면에서 소통은 정말 원활하게 잘 하시는 분들, 특히 1대1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에 훨씬 더 익숙하신 유형을 저는 이 원숭이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말하기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1대1 말하기, 1대수수로 말하기, 1대 다수로 말하기는 약간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자세나 형식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대1로 말할 때는 굉장히 잘하니까 강연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아이쿠, 큰코 다치신 분들 제가 실제 경험으로도 많이 뵀었고요. 저는 상담은 굉장히 잘하는데 비대면으로 상담을 잘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어렵네요. 잘안 되네요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여기에 속하십니까? 소통의 양이 월등히 많고 평소에 잘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자리를 옮겼는데 왜안 될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비대면이라는 형식은 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려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몸으로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비대면으로 상담할 때는 정해진 화면 안에 눈빛이나 음성이나 또는 공유하는 자료나 제시하는 처방으로만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절된 소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의 양이 많고 질 좋은 소통을 하시던 분들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숭이 유형은 평소에 나는 잘하니까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유형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평소에 잘하던 분이 온라인에서도 잘 하셔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어떻게 어떤 준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이라는 형식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중력이 일단 굉장히 짧습니다. 온라인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익히 너무 많은 다양한 영상 정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스토리가 담긴 내용을 볼 때랑은 차이가 좀 있죠. 특히 업무 영역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 전제가 되지만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는 청중이나 교육생이나 참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준비한 만큼 잘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한다 또는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집중력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IQ나 지적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간섭 현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볼때 사람들은 피로를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대면에서 만날 때는 맥락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밝은색 의상을 입었구나. 아, 이 사람이 머리를 묶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투를 쓰는구나. 이런 제스처를 쓰는구나라는 맥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갇혀진 화면. 정해진 화면, 정적인 화면에서 앵글 안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맥락 정보가 잘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상대를 만날 때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탓도 남 탓도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이죠.
우리가 대면에서 강의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왔을 때 주로 대면 상황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활용하시던 교수자분들은 어떻게 강의하시냐면요. 채팅에서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채팅이 묵묵부답이죠. 리액션 전혀 없이, 피드백 없이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 흐름이 남의 흐름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잦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버벅거리거나 뭐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거나 그런 단순한 기술적인 실수라기보다는 맥락 정보를 잘 전달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지털 환경과 우리가 실제 만난 환경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유형은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면에서 보던 맥락 정보가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숭이 유형은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유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면에서의 소통 경험이 매우 많아도 디지털로 옮겨오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처음부터 오늘 원숭이 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돌고래 유형은 대면과 비대면 상관없이 두루두루 소통을 잘하시는 분, 고독한 늑대 유형은 전체적인 경험치가 많지 않아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 아기곰 유형은 시각적인 정보에 너무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웹캠을 두려워하는 분, 부더지 유형은 마이크 사용이 조금 숙달되지 않은 분, 그리고 원숭이 유형은 전체적으로 대면에서 잘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온라인에서 변수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유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숭이일 때도 있고요, 두더지일 때도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모두 다 해당돼서 돌고래 유형이 되고 싶습니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돌고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잘한다는 분들도 오늘도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다 같이 잘하려면 조금씩 노력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느 유형이 특출나게 잘한다라기보다는 서로서로 도와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의 결이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소통은 딱 잘라서 어떤 유형이다라고 사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기 쉽게, 아, 이분은 이런 유형 때문에 어려웠구나, 잘했구나를 보시면서 내 소통의 결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